When I fly to my dreams, I hope to see the colors of my old room. And I hear the dream of wisdom say, someday you will see the블루 터틀랜드의 마이 올드 룸 듣고 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 사이키델릭 애니멀즈라는 사이키델릭 밴드를 아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제 첫 밴드였는데 그때 제가 한국에 어떤 사이키델릭 밴드가 있나 한참 찾아보다가 한참도 아니에요. 거의 바로 블루터틀랜드라는 밴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가 한 4, 5년 전쯤 그때였는데 그 뉴질랜드에서 외국인 멤버들이랑 같이 막 하시는 음악 하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인상이 깊어서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앞에 계십니다. 네, 그 이분을 소개하자면은 리모트 키보드를 연주하시는데요. 그 마치 지미 핸드릭스가 기타를 연주하듯이 리모트 키보드를 연주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고 또 패션이나 스타일도 아 저는 정통 사이키델릭의 향기가 물씬 느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멘트를 거의 번뜩 떠오른 영감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미 핸드릭스와 산울림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은 분과 도어즈의 레이만자렉 오르가니스트인 레이만자렉이랑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이분이 태어나고 이런 밴드가 만들어질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블루 터틀랜드의 재웅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진저팝의 서울 언더그라운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어, 제가 드린 소개 혹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들 이렇게 섞여져서 뭔가 저희가 탄생했다고 설명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아, 근데 음악을 네. 들으시는 분이라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고 네. 요즘엔 더 섞였어요. 네. 더 섞였어요. 네, 거기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되셨나요? 어, 현대적인 밴드들도 많이 듣고 아, 있고 네네네. 좀 전자 음악이라든지 그런 쪽도 많이 아, 듣고 있어서 네네네. 어, 네 이제 더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가 되었네요. 아 오늘 이렇게 재홍님과 같이 그 사이키델릭 익스피리언스를 네. 거의 작년 겨울부터 제가 네. 하고 싶어서 네. 출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시간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해서 저희가 2주 방송 텀으로 방송을 하고 네. 한 주는 재방송, 한 주는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요? 한 달간 네. 이제 청취자분들은 사이키델릭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요. 네. 네, 오늘 많은 좋은 노래를 선곡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같이 함께 이제 청취자분들과 들어볼까 해요. 네. 어, 되게 그 리스트를 보면서 좀 아는 노래도 많고 또 모르는 노래도 있어서 엄청 재밌었거든요. 네. 네. 어, 그래서 첫 곡으로는 그 한 마리 새가 되어. 네. 재웅 씨도 순서를 짜서 주셨잖아요. 네, 대충. 네네네. DJ 욕심이 있어 그런지 순서 약간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어떻게 이 곡을 선정하셨는지. 어, 일단 전 산울림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이 곡이 뭔가 약간 되게 묘한 산울림 곡들은 다 그러지만 특히 되게 미니멀하면서도 뭔가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강력하다고 느껴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약간 초반에 넣어서 신청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산울림 하면은 사이키델릭 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내 마음의 네, 주단을 깔고 네. 있잖아요. 근데 네. 한 마리 새가 되어를 네. 여기서 같이 듣는 게 좀 더 특별한 것 같아가지고 네. 재홍 씨라서 이 곡을 선정을 해주신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 곱창전골에서 네. 곱창전골이라는 이제 그쵸, 그 홍대. 술집에서 홍대에 네. 있는 술집에서 잠깐 아르바이트하면서 그때 약간 사람들 다 가고 나면은 네, 네. 거기 DJ분들이 틀어주시고 아. 신청할 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네. 산울림 노래가 원래 술 먹고 나서 들으면은 네. 그렇게 좋죠. 좋죠. 네. 네. 저도 산울림 노래 주로 술에 취한 다음에는 저도 네. 모르게 무의식의 상태에서 산울림 네. 노래를 막 신청하게 되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면 산울림의 한 마리 새가 되어 먼저 들어보고 계속 순서를 이어가 볼게요. 네. 네.
스테디에 날아가리 님 찾아 세대에 날아가리 바람에 우는 전기 두날은 자고 흩는 더 빈 숲속에 멈춰도 한 마리 새들이 날아가리 님 찾아 새들이 날아가리 한 마리 새들이 날아가리 님 찾아 새들이 날아가리 산울림의 한 마리 새가 되어 듣고 왔습니다. 진짜 되게 미니멀하면서 네. 이 반복되는 네. 멜로디가 옛날에 이거 네. 멤버들이랑 같이 들으면서 차에서 뒤에 그 되게 높은 그 화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막 따라하면서 하는데 그거 따라 부르면서 막 빵 터졌었던. 아 재밌었겠네요. 어디 네. 공연하러 가시는? 뭐 합주하러 갈 때도 한참 네 많이 꽂혀서 들었었어요. 네. 그 이제 사실은 한국의 사이키델릭 음악도 되게 좋은 음악이 많잖아요. 진짜 많죠. 네. 네. 산울림도 그렇고 네. 이번에는 제가 한 곡을 네. 좀 선정해봤는데 네. 신중현 선생님을 네.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네, 거의 사이키델릭 하면 네. 신중현이고 네. 제가 또 많은 노래 중에서 좀 대표하는 네. 노래로 한 곡 선정해봤는데 네. 그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영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아, 그 네. 친구가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데 한국에서 음악을 한 이유가 네. 바로 이 음악 때문이라고. 아 진짜요? 네. 그이 노래가 김정미의 햇님이라는 노래인데 네.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네. 너무 너무 멋있죠. 네. 네. 사실 제가 예전에 사이키델릭 애니멀즈라는 밴드를 네. 정말 잠깐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잠깐 쉬고 다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때 가장 제 선생님이었던 분이 또 바로 김정미 아. 선생님이셔가지고 이 노래를 한번 선정해봤어요. 네. 그럼 김정미의 햇님을 함께 듣고 네. 올게요.
김정미의 햇님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노래 나오는데. 아, 어떤 아까 그 골방 얘기요? 네, 네. 골방에서 들으면 참 좋은 노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쵸, 뭔가 이 축축하고 네. 눅눅하면서. 네. 그리고 저 약간 반쯤 지상 위로 올라와 있는 맞아요. 창문 사이로 이제 햇빛이 딱 비치는 그 몽롱함. 네. 네. 아, 다음 노래는 재홍 씨가 네. 아, 이걸 해 주셨는데 이것도 한국 옛날 한국 노래인데 되게 곱창전골에서 처음 들은 그 밴드이자 곡인데 연주곡이에요, 일단은. 근데 되게 제가 생각하는 다른 한국 팀의 색깔하고 그때 당시 되게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약간 되게 뭔가 영미권의 네, 음악이 맞아요. 녹아있는 네. 느낌이 많이 나죠. 약간 산타나 네. 느낌도 좀 네, 네, 있는 네. 것 같고 고고 음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한참 그래서 고고라는 말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고고 네. 네. 그 저는 히식스를 아버지가 네. 좋아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버지가 산울림도 엄청 좋아하시고 신중현도 좋아하시고 이제 히식스도 들으시고 좋은 영감을 주셨네요. 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한국의 네. 사이키델릭 음악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그래서 히식스가 이제 보컬이 있는 곡만 알다가 네. 이제 좀 크고 나서 네. 막 이제 찾아보다가 네. 이제 이 음악도 알게 되는데 네. 이 음악은 만약에 제가 레코드 가게에서 네. 이 앨범을 봤다면 절대 사고 싶지 않은 음악과 너무 다른 네. 표지에 있어가지고 즐거운 고고 네, 느낌표 네, 이렇게 네. 근데 음악은 엄청 사이키델릭하고 네. 그래서 아 즐거운 고고가 이런 건가? 이렇게 고고를 얘기하셔서 네. 이 노래는 조금 길어서 저희 네. 한번 한 짧게 네, 조금 네,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히식스의 러닝맨 듣고 오겠습니다.
86의 달리는 인간. 달리는 인간. 네,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LP에 네. 달리는 한자로 네. 이렇게 인간. 네. 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자로 인까지는 네, 인은 네.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네. 그 아, 이 노래 진짜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노래 네. 들으면서 얘기하셨지만 진짜 그때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놀아보고 네. 싶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그 영화도 있지 않나요? 고고70 아, 차승우 네, 형님 네, 나오신 네, 네, 약간 딱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음악과 함께 놀았을 것 같은 네 그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이 네. 곡이 그 명동의 어떤 클럽에서 네. 네. 이분들이 히식스 밴드가 잼을 하는 네. 그거를 녹음해서 이제 네. 탄생한 앨범이 그 네. 고고 네. 즐거운 고고 네 라고 해서 네. 그때 명동이 핫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도 핫하지만 그쵸. 네. 그때는 막 또 막 그 명동의 예술가들이 네. 다 모이고 맞아요. 막 시인이랑 맞아, 시인. 작가들도 막 모이고 네. 음악하는 사람도 모이고 막 그랬었던 그때죠. 네. 네. 다음 노래는 이제 재홍 씨가 네.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알게 됐는데 네. 메릴 프랭크 하우서 앤 HMS 바운티 맞나요? 네. 이름이 좀 네. 저도 처음에 네. 찾아볼 때 막 엄청 네. 많이 틀렸었던 것 같아요. 틀리기 쉬운 이름. 네. 네. 근데 저는 이 밴드를 처음 봤는데 네. 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좋아요. 이 곡이 수록된 이제 앨범 전체가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 막 다 찾아보느라고 이 한 곡밖에 못 들어봤는데 네. 진짜 전체 전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드는 엄청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밴드의 A Visit with Asia 맞나요? Asia. 네, 에이시야.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메릴 프랭크 하우솔 앤 HMS 바운티의 A Visit to the 죄송합니다. 에이시아 아니요.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말을 하긴 어렵지만 네. 곡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밴드 전 곡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재용 씨께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네. 되게 기대가 네.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진짜 좋은 곡들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그리고 되게 뭔가 블루 터틀랜드 음악이랑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네. 너무 제가 좋았어요.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의 네. 음악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다음 노래는 제가 한 곡 선택했는데 네. 네. 그 비틀즈의 네. Tomorrow's Never Knows라는 노래를 네. 선택했는데 이 노래가 만약에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Echo and the Machine을 한 곡으로 정의를 해야 한다라고 네. 하면 벨벳을 할까 봐 뭐라 할까 봐 엄청 고민을 했지만 저는 벨벳 생각 많이 했는데 Echo and the Machine 들으면서 네 그렇게 네. 생각했지만 네. 이 곡이다. 나 진짜 벨벳을 많이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 항상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 있지만 그 사실 사이키델릭이나 뭔가 애시드락 네. 같은 거 연주하면은 그 테이프 거꾸로 돌아가는 아, 리버스 사운드가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지미 핸드릭스도 많이 쓰고 네. 막 여러 밴드들도 많이 썼는데 이 곡에도 막 그 네. 소리가 나오는데 그 기러기가 끼룩끼룩하는 그 소리 같은 게 그 네. 소리가 웃음소리 비트즈 멤버 네, 한 명의 웃음소리를 아 폴 맥카트니 웃음소리를 거꾸로 돌려서 그렇게 해서 그 기러기 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실험적이네요. 네. 그래서 그 이 곡이 이제 리버스 테이프가 되게 주제적으로 된 네. 곡이고 뭔가 드럼 루프도 엄청 뭔가 독특한 게 네. 계속 뭔가 반복되고 그리고 또 원코드 곡. 아, 원그 사이키델릭의 네. 이제 또 그렇죠. 원코드 곡이 네. 네. 그렇죠. 원코드 곡이어서 뭔가 이 노래를 한번 네. 이 노래 다음에 선정을 네. 한번 해봤습니다. 샘플링도 쓰고 원코드의 네. 심플함도 있고 몽환적이고 진짜 실험적인 거 많이 했잖아요. 네네. 비틀즈가 루프 사운드도 있고 노이즈도 막 있고 이래서 코앤더 머신의 요소가 담겨있는 키델릭한 그러기도 하네요.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앞선 곡이 좀 블루 터틀랜드의 어떤 느낌이 나서 그럼 이 노래를 한번 선정해볼까 하면서 선정했습니다. 네. 네. 그럼 비틀즈의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Thank you.
is a no. Around about and everywhere, sunshine instead of snow. Times can change, and what I say is true. All is real. I'll come through for you. I'll come through for you, my love. Won't you try? Won't you try?되게 멋있게 소개를 막 에코랜드 머신을 어떡해요 이거 막 대표하는 곡이 한 곡이 있다면 이 곡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방송적인 사고로 인해서 제목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신비주의 네 신비주의가 돼버렸는데 제퍼슨 에어플라인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쵸 네, 네. 약간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그 멤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멤버들도 많고 네. 사이키델릭한 시도들도 네. 많이 하고 또 네. 네. 또 보컬 분도 되게 네. 그 에너지가 좋으신 네. 그렇죠. 네. 네.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Want to Try 네. 네. 함께 듣고 왔는데 사실 제가 좀 약간 멘붕이었어요. 잠깐 여러분이 영블러즈의 네. 겟투게더를 또 들으셨는데 네. 제가 맞아요, 맞아요. 네, 영블러즈 비틀즈 다음에 네. 영블러즈 겟투게더를 소개한 다음에 이제 네. 제퍼슨 소개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겟투게더를 제퍼슨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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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커버했어요. 네. 네. 그리고 원래 이 원곡이 그 네. 퀵실버 메신저. 아 그래요? 네네. 저 원곡이 영블러즈인 줄 알았는데. 그 원곡이 영블러즈가 아니고. 아 진짜요? 네네네. 와. 근데 그게 노래가 되게 달라요 분위기가. 아 진짜요? 원곡이요? 네 원곡은 좀 더 좀 날것의 느낌인데 이제 그 뭔가. 영블러즈의 네. 곡은 좀 감미로움이 네, 더 맞아요, 많이 가미되어 있다. 따뜻하고 네. 약간 그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퍼슨 다음에 이 얘기를 네. 하고 네. 영블러즈 다음에 네. 이 얘기를 하고 제퍼슨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생방송에 네. 괜찮습니다. 네, 뭐 묘미로 네. 여러분 그 비틀즈의 Tomorrow Never Knows는 꼭 네.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네, 또 꼭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그 제가 앞에 설명한 그 에코 앤 더 머신의 어떤 걸 느끼실 수 있고 이거 일부러 딱 계획하시고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 전혀 원 코드 송이고 막 네 그래서 그 영블러즈의 겟투게더도 음악이 네.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네. 듣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아서 듣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곡 소개하고 네. 저희 네. 이번 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다음 주에는 이 방송이 재방송이 되고 네.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네. 또 이제 그 네. 사이키델릭 곡들을 소개를 할 거잖아요. 네. 저희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밴드들이 많다. 뭐. 왜 나를 선곡하지 네. 않았냐?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네. 받았습니다. 너가 사이키델릭 노래를 튼다면서 왜 나를 선곡하지 않냐고 하는 밴드들 나를 잊어? 난리 났어요. 네. 너무 난리가 나가지고 네. 지금 마음속에 또 틀고 싶은 노래가 한가득 있어가지고 네. 다음 시간에 멘트를 하지 말고 노래를 틀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다음 시간도 재밌게 좀 준비를 해보고 일단은 네. 영블러즈의 겟투게더를 듣고 와서요 마지막 곡 소개하고 또 재용 씨랑 마지막 멘트 이야기 나. 하고 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블러즈의 Get Together 듣고 오겠습니다.
영플러즈의 Get Together 듣고 왔습니다. Get Together. 네. 저희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그렇죠. 너무 빨리 가서 저희가 또 막 떠드느라고 노래 나오는 중간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더 시간이 잘 간 것 같아요. 네. 진저팝의 서울 언더그라운드 이제 마지막 곡만 남기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은 되게 술 마실 때 들으시면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는 100.7MHz 마포 FM에서 목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에 계속 찾아올게요. 마지막 곡은 재용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The Elf라는 곡인데. 네네네. 네, 네. 아티스트 이름은 엘 스튜어트. 네, 네 맞아요. 네. 이것도 되게 최근에 찾은 곡이라서 근데 되게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북유럽이라든지 아일랜드 뭐 이런 풍경이 생각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되게 안개가 조금 자욱한 곳에서 태양이 이렇게 뜨는 그런 아침을 연상시키는 노래인데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Turned with eyes that strained for sight, and there amid the failing light, dimly saw a figure small, heard a voice of magic call. Sing, sing to me your song, sing for right along to the night. In the gray morning light I'll be gone. Fumbling fingers found the chords, my trembling lips fought for the words. I stopped to ask the stranger how, he softly said, no questions now. But sing, sing to me your song, sing for right along to the night. In the gray morning light I'll be gone. Then with the magic of the elves, my fingers danced among themselves. A heart with lightness thus endowed formed melodies I know not how. And song played the whole night long. Thus he danced and laughed through the night. And
with gray morning light, and he was gone. Now the whispering wind plays o'er the hill, and the evening sounds again grow still. A year or more has passed since then. Oh, he will not pass my way again. So I sing, sing to you my song.